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구 김승혜 형교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야 되는데 현재 토구에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최준호 토구 건축 추진 위원장님께서 재진 대신 기금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 전달에는 북인천 연합회 정승현 회장님께서 예, 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원래는 일정이 없었는데, 여기 참석해주신 예, 찬양대장 박홍준 회장님께서 저희 인천연합회와 북인천연합회 회장님께요, 너무 그동안 두 달 동안 한국대회 준비하고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었던 거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 기부금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회장님과 저희 찬양대장 박홍준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돈을 어디다 쓸지 또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잘 의논해서 좋은 데 쓰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계획은요. 8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요. 금요일에 우리가 어차피 철야 기도 가잖아요. 그 생각하시고 여기 의자가 180개를 했거든요. 180명이 다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다고 무슨 나훈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훈아 노래 하나를 부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길에 잠깐만 3분 간증이 있는데 서울에서 먼 곳에서 여기 유명호 회장님이라고 일본에서 IT 사업을 한국에 전달하시고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본과 베트남에 CBMC를 알리라고 이번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원래 목사님의 자제분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가신다고 이래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잠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한국대 갔다고 어쨌나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서울 지혜 알아봤대요. 그렇게 가시고 일본, 베트남 다니면서 CBMC를 알리겠느라고 저는 돈 좀 뽑았어요. 제가 돈 드린 거 잠깐 나와서 말씀하는 시간 갖고 오늘은 간증을 많이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해주면 특별히 하겠습니다. 유명호 회장님 잠깐 나오세요.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주 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예정이야 없었는데 네, 지난번 그 48차 한국대회에서 너무 내려받았습니다. 정말 저도 매일 저녁 보혈을 집안에게 늘 떠오르고 그래서 지휘장님 아주 그냥 3역으로 지휘에 저기 그냥 세 가지 역할을 너무 잘해갖고 아주 훌륭한 대회였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긴 한데 일본에 주로 살았고요. 코로나 덕택에 이렇게 한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CDMC 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공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황지영 지휘장님과 우원교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회장님, 김민 전회장님 감사합니다. 12암시 감사패 안무교수 우원교. 귀하는 12암시 제48차 한국대회에서 인천 북인천연합회 찬양 워십단이 최우수상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어 단원 모두에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여 주신 사랑의 헌신의 단원 모두의 깊은 마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9월 16일 한국 12MC 인천연합회장 최성모, 북인천연합회장 정승영. 진짜 한번 연습하면요 3시간 4시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BMC 감사패 지휘자 황지영. 안녕하세요. 네. 진짜 저는 귀하는 CBMC 제48차 한국대회에서 인천 북인천연합회 찬양 워십단이 최우수 사랑상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어 단원 모두에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하여 주신 사랑의 헌신에 단원 모두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9월 16일 한국 CBMC 인천연합회장 최성모. 네, 인천연합회장 정승영.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요, 머나먼 동남아 필리핀에서 선교센터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실 장만희 인천 증경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필리핀 선교센터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두 회장님과 또 단장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지회가 1974년 10월 9일 인천지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부, 남동, 남북, 북평 네 개 지회가 창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천연합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도 계양, 김포, 북평으로 북인천연합회가 구성되어 왔습니다. 2014년 인천지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북인천 연합 심포지엄을 통해서 향후 10년의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지를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먼저 주님께 기도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연합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포교 국제선교 비전센터를 준공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하면 다섯 가정이 모여 기도로 준비하던 중 토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3년간 비전센터 설계와 기공식과 함께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2,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시민시 인천연합회가 3억 7천만 원을 헌신하며 간담회 하셔서 이것을 보고 올리며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준공식과 성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인천연합회에서 아마 꿈나는지에서 20명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한 2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년과 리더십을 교육하며 세미나를 통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국제 선교센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현지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필리핀 반기 선교센터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회장을 역임한 양희숙 선교사 부부가 필리핀 반기에 10년 전서부터 사역을 해왔으며 4년 전 저희 세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열악한 환경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안 좋아서 그때 자동차가 타고 오는데 아마 저희들 아마 가타셨으면 여기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그런 승합차를 보고 저희들이 나오면서 승합차를 기증했고 또 천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인천연합회에서 이번 7천만 원을 모금하여 기증하였고 올해 6월달 독토 작업 끝내고 9월 10일날 기공식을 했다고 보고 왔습니다. 예, 건물은 약 200평을 설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약 2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1억 8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을 촉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준호 중경회장님 기도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장만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참으로 말세의 지말을 맞이하여 우리 CBMC 인천연합회, 북인천연합회 한국대회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프로젝트에 우리도 십시일반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들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